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이 성경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릇으로 빚어가실 때 네. 정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과정으로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나오시는 분이 네.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계신 분이신데 네. 네. 오늘 아마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분들이 더욱 따뜻하게 네. 응원하는 네. 마음으로 바라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네. 뭐 먹방 요정, 뭐 장군, 최근에는 숨겨진 운동신경까지 발견을 하시면서 근수저로 통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네. 개그우먼 김민경 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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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 제가 앉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 우리 김민경 씨 하면 많은 네. 시청자분들이 아마 맛있는 녀석들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늘 매주 매회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도 소개해 주시는데 그 방송하면서 저는 보면서 저거 어쩔 때는 좀 먹기 싫을 때 먹을 때도 있을 것이고 좀 직업병이라고 할까 좀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보통 식당을 가면은 네. 사람이 이제 1인분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알아보세요. 네. 어머, 알아보세요. 맛있는 그 애들 그,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는 1인분을 먹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하나만 시키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지, 들어서 그렇지. 이것저것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아우, 이걸 다 먹게? 또 예, 어머니 그러세요. 그러면 예. 이게 뭐 맞나요? 이렇게 하면 또 한동안 웃으세요. 이제 또 그렇게 아 시켰으니까 먹어야지 하고 이제 딱 먹으면 딱 보면 옆으로 보면 어머니가 그러니까 보고 계세요. 내 음식이 맛있나? 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 아유 항상 어디 가든 맛있는 거 먹고 오잖아. 우리 게 맛있겠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맛있게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괜히 그냥 이렇게 먹던 것도 우와 맛있겠다 이거 리액션을 막 우와 그러네. 소리를 계속 내주면 어머니가 앞에서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됐다 다 먹었다 이제 가자 또 일어날라 그러면 아유 좀 뭐가 부족하지 이러면서 또 서비스를 또 가져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대요 그러면서 또 그것까지 또 같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게 조금은 일상에서는 너무 그렇죠. 감사하면서도 그러네요. 조금 이게 부담이 될 때가 아니,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여성이니까 아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도대체 그만할까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음식을 막 이것저것 다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좀 많이 가렸어요. 그러니까 애기 입맛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초등 입맛. 어릴 때부터 엄마가 외식이나 이런 거 잘 안 했었거든요. 네. 집안 형편이 막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항상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 뭐 된장찌개, 뭐 항상 익숙한 음식들만 먹다 보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이거 먹었을 때 이상하면 어떡해라는 딱 그런 선입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있거든요. 있으세요? 저 아직도 있어요. 그 제가 만녀석을 하면서 뭘 먹는데 이건 정말로 제가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막 이러니까 난 이게 너무 거부감이 드는데 방송인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방송 맛있게 먹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잘 못 먹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악플들과 이런 게 막 생기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인기를 막 이렇게 이슈로 받고 있는데 나로 인해 이게 정말 피해가 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솔직하게 난 너무나 좋지만 나로 인해 피해가 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건 제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작진 분들이 저한테 너의 역할이 있는데 넌 네 역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저를 잡아주셨고 또 준현 선배가 너는 왜 너를 좋아해주고 너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개의 그 악플에 그렇게 흔들려서 그 사람들까지 마음 아프게 만드느냐 그 사람들 입장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얘기에 너무 집중이 돼서 다른 사람 나에게 칭찬하고 좋아해 주는 말들을 너무 이제 안 들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를 좋아해 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도 가리던 음식들도 그냥 생각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아 이거 냄새 나면 어떡하지? 이거는 원래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거 원래 돼지면 돼지 냄새 나야지. 돼지 냄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니까 먹는 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또 새로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지금은 참 그거를 많이 이렇게 깨고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다니시는 곳이 다 맛집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되게 사랑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오늘은 운동뚱이라고 또 새로운 모습을 막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레그프레스를 280kg가까지 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나 운동 너무 잘해. 운동에 재능이 있어라고 원래부터 알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요. 전혀요. 지금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걸 든다고? 저걸 한다고? 뭐가요? 이걸 네가 들었다고? 다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저는 시켜서 했는데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시니까 나한테 정말 이게 운동 실력이 다른 게 있나? 나는 이게 그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 안 드는데 다 하는 건데 다 나를 일부러 운동시키려고 다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김동현 선수하고 뭘 배우셨어요? 아, 그 김동현 선수한테 제가 이제 그 킥복싱 이제 그걸 배웠었거든요. 예. 복싱을 배우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훅 쳤을 때 그 맞는 그 소리와 쳤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 그렇죠. 러시안 훅이라는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러시안 훅 대충 그냥.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저도 시켜서 했는데 네네. 그냥 저는 몰랐는데 계속 저는 몰랐는데 하지 마시고 배우셨으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뭐. 예. 동현 씨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와 그걸 이렇게 놀랐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치면 뭔가 해머처럼 이렇게 이렇게 훅을 이렇게 날리는 게 러시아 훅인데 제가 이걸 제일 잘한대요. 네. 어떻게 제가 뭐 도와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네, 근데 없으시면 제가 하기가 되게 괜찮습니까? 지금 약간 괜찮으신 것 같아. 느낌만 하면 그러면 근데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툭 치고 힘 안 들어서 힘 안 드는 거예요? 살짝 하신 거예요? 예예. 죄송합니다. 천만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예. 이렇게 하는 게 러시안 훅이라고 하시던데. 아니 제가 지금 놀란 게 사실 뭐 미트 같은 게 원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는데 이거를 여기 맞추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힘이 실리네요. 예. 한 주 배웠습니다. 확실히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원래 싫었던 분인데 이렇게 운동을 매주 하다 보면 그래도 보람이 있을 때가 많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약간 날씬하고 이쁘게 이제 딱 붙는 옷을 입고 우아하게 그래요, 하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필라테스를 배워보면 어떨까 좀 그런 선입견을 좀 깨버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제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필라테스는 하고 싶어도 생각도 꿈도 못 꿨었어요. 근데 언니가 하는 거 보고 용기를 냈어요 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저는 끝났는데도 그분들은 저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언니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보람찬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로 인해 내가 뭐라고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이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제가 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제일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민경 씨가 무대 울렁증이 있어요? 네? 그렇게 개콘을 오래 쓰시고 그러니까요. 그 경험이 많으신데 무대 울렁증이 있으시면 어떡해요? 그게요.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네. 좀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예.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긴 하지만 네. 그 긴장감은 어디를 가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기도를 그러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 나오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좀 그랬던 게 너무 제 주변에는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뜨거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전 정말 불씨, 씨앗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앉아서 이거를 뭐 내 신앙이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고 부담스러움도 있었는데 네. 개콘 무대나 매일 서는 무대여도 그 긴장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드리는데 똑같은 기도입니다. 네. 정말 토 하나 안 들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힘들고 약해질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무대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긴장하지 않고 멋있게 그냥 즐겁게 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사랑합니다. 아. 항상 그 기도를 항상 매일같이 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네. 감동이네요. 중요하죠. 네. 오늘 역시도 뒤에서 그 기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네.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 모를 좀 편안함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듣고 계신다. 그냥 믿고 하자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뭐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현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서 또 이렇게 김민경 씨가 나와주셔서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방송을 예,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썸네일만 봤을 때 김민경 씨 얼굴로 봤을 때 김민경 씨가 크리스찬이었구나 라는 사실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그럼요. 있거든요. 그 자체로만으로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예.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난 너무나 작은데 네가 무슨 거기서 나와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라고 생각하실까 봐 오히려 전 너무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여기 윤영빈도 나왔어요. 괜찮아요. 윤영빈도 나왔어요. 갑자기 음원의 일편이에요. 우리 김민경 자매님이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이제 먼저 이야기 나눌 것이 선착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선착순. 저는 지금은 대중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네. 낯가림도 심하고 되게 소심한 스타일이라서 전유성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유성 선배님이 네. 이제 후배들을 모으는 네, 양성하는, 거예요? 양성하는 거. 네, 극단이었는데 네. 전 너무나 제 꿈은 어릴 때부터 개그우먼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연기가 안 났어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가 가는 것도 연기가 안 났고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무슨 오디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뽐낼 수 있는 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재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뭘 보여줘? 내가 가서 뭘 해? 사투리 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착순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가면 되는 거야, 빨리? 빨리만 가면? 그러면은 네.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하고 이제 식구들이 워낙 제가 좀 소심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가 무슨 개그맨을 해? 아유 네가 하면 야 다 하겠다. 네. 아유 너 안 돼 안 돼. 그냥 여기서 엄마가 식당 하시거든요. 네. 엄마 식당 하는 같이 돕고 네가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착순 나는 가면 된다.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빨리만 가면 된다. 네,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그때 당시 5만 원 아니다 차비 기차비를 저한테 주면서 너 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 네. 그러면 이게 불효가 아니냐 지금은 불효더라도 네가 잘 돼서 효도하면 되지 않겠냐 가라 그래서 정말 그 기차값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선착순이더라고요. 정말? 정말 네. 선착순이었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가서 됐어요. 됐어요? 네. 몇 번째로 갔어요? 위다리더라고요. 모집 인원 막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안 와가지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시작이 됐던 거죠. 제 삶이.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와라 이런 네. 뜻이네요. 네. 오, 진짜로. 선착순이 아니었으면 저는 갈 생각도 못했고 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대구에서 엄마 식당이 덮거나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지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보통 개그맨들 서울로 상경하신 분들 사연을 들어보니까 다들 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별의별 아르바이트 부업 뭐 저 다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김민경 씨는 어떤 일 해보셨어요? 저도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신봉선 언니랑 네. 이제 서성금이라는 친구랑 네. 이제 정미 언니랑 이렇게 네 명이서 해시단체 다섯 명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일을 했어요. 네. 시식 코너에서 이제 드셔보시오 가세요. 요거 이제 네네네. 하다가 이제 몰래 집어먹고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집 알바라고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학교마다 학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무슨 학원에 무슨 학교에 맞게끔 이제 문제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회사였는데 이거는 6시, 저녁 6시에 차를 이제 구파발역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은 그 뭐죠? 그 승합차. 승합차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밤새도록 일하고 6시 되면 다시 나와요. 그럼 또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일을 또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는 그냥 꿈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냥 그게 힘들고,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일, 함께 한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 그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밥자 먹자 가면서. 돈도 굉장히 없어가지고. 적은 돈 벌면서. 네. 그죠. 정말, 이런 얘기 되나? 생일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네. 진짜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언니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생리대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게까지 하면서 거기서 그걸 해야 되겠니? 네. 그래서 나 지금 내려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더 그 끈을 못 놓고 있었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만 포기하고 내려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 고생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거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힘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늘 또 좋은 분들을 보내주세요. 그쵸. 그 고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키워드가 착한 천사? 네. 예. 천사들이 많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어떤 천사들이 함께 했을까요? 첫 번째 천사는요. 네. 제가 이제 봉선 언니랑 같이 신봉선 씨랑 같이 이제 극단 생활을 했었는데 네. 언니가 먼저 개그맨이 됐어요. 개그맨이 되고 제가 이제 너무 방황을 하고 있고 하니까 언니가 교회를 같이 나가 보자고 언니 집 앞에 교회 다니는 데가 있는데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 한다고 같이 가보자 이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정말 뭐 부활절이나 요럴 때 이제 막 뭐 주잖아요. 특별한 막 날. 음식 주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거 받아 먹으러 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런 기억만 있었지 저는 하나님에 대한 뭐 깊은 생각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말씀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냥 네. 되게 와닿게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이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다니다 보니까 멀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점점점 언니도 바빠지고 하니까 점점 또 같이 이제 저도 발걸음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가니까 또 편한 거예요. 주말이 편해지고 네. 내가 꼭 가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렇게 또 지냈는데 제가 개그맨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천사가 봉선 언니였죠. 저한테 그 어쨌든 교회를 가게끔 발을 가게끔 해줬던 분이었는데 개그맨이 계속 떨어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정말 착한 천사 같은 선배가 이해석 선배라고 있는데 선배님이
저랑 같이 이제 폭소클럽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네네. 교회를 가자고 나는 안 가 그랬는데 그래? 이러더니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컴퓨터 게임 이런 거를 네, 운전하고 이런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PC방에 가재요. 새벽에 정액권을 끊어준다고. 네. 그래서 알겠어 하고 이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막 이렇게 하다가 5시가 되면 끝나요. 갑자기 자기랑 요 바로 옆에 교회 갔다 갈래? 새벽 기도? 새벽 기도구나. 네. 새벽 5시에. 네. 그래서 네. 어? 내가 데려다 줄게. 차비는 없으니까. 알겠어. 하면서 같이 간 게 네.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정액권을 끊어주니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네. 다 내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그래서 매주 진짜 그 시간만 되면 게임을 시켜주고 교회를 데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저는 새벽이다 보니까 졸리더라고요. 졸리죠.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네. 오고. 근데 그게 그냥 생활이 됐거든요.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 또 개그맨 시험을 치는데 봉선 언니가 시험 칠 때 왔어요. 네. 그래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뭔지 모를 눈물이 시험 치기 전인데 기도해 주는데 너무 눈물이 막 나가지고 이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아, 됐어. 울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고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아, 너무 뭔가 잘 안 된 것 같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떨어졌구나. 그래, 그냥 대구 내려가서 이제 모든 걸 놓고 이렇게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대구 내려가서 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포기를 딱 하려고 할 시점에 진짜 꼴찌로 됐어요. 됐어요.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뭐지? 나 개그맨 됐어? 나 개그맨 됐어.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정말 또 막내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면 또 교회를 안 가게 됐죠. 왜 막내 생활하면 왜 교회를 안 가요? 바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나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심적인 여유도 없었고 네. 어물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일하다 보면 또 녹초가 돼 집에 잠이 자고 쉬는 날 없이 회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또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네. 교회라는 곳을. 그러고 있다가 또 정경미라는 아주 또 좋은 천사가 네네네. 또 나타납니다. 예예. 제가 지금 개그우먼들 모임 한 9명이 있는 모임 단톡방에 있는데 네네. 이제 경미 언니랑 뭐 경아 선배랑 뭐 다 이렇게 김경아 씨랑 다 네. 신앙심이 좋은 네, 다 뜨거우신 분들만 그 방에 있습니다. 오나미 네, 씨랑 뭐 조승희 씨랑 다들 이렇게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정말 네네네. 발만 디디면 뜨거워요. 뜨거워. 네, 성령의 불길로 아주 돌돌 말려 있죠. 그분이 네.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거기가 너무 뜨거운 방인데 경미 언니가 저한테 민경아 교회를 한번 가볼래? 아, 또. 라고 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언니 근데 나는 좀 부담스러워. 내가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 않으면 죄를 짓는 기분이 들 것 같고 또 언니가 나를 계속 끌고 가고 하는 거 나는 그게 너무 언니 연락 받는 것도 그렇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언니 나는 안 가고 싶어. 근데 민경아 딱 한 번만 가봐. 그리고 네가 느끼기 아니면 가지 마. 너한테 강요란 없어.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편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야, 한 번이야 해서 같이 양재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네. 교회를 갔는데 사실 그때 무슨 말씀인지 기억은 안 나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봉선 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흘렸던 눈물처럼 몸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진짜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계속 눈물이 나요. 계속.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그때 언니가 그냥 네가 느끼는 대로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이제 네가 마음 편한 대로 해. 라고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일이 됐는데 뭔가 마음이 허하고 그냥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코너도 없고 막 이러니까 개그맨 됐는데 뭔가 정착된 느낌이 아니라 떠돌이 느낌이 들고 외롭고 네. 막 이래서 교회를 가볼까? 라는 생각,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네. 뭔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친구, 가족이기도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그냥 소편하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 옆에 있는 교회를 그냥 혼자 몰래 갔어요. 네. 혼자 가서 사실 저 찬송가도 모르고 잘 몰라요. 뭐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뭐 그래서 혼자 그냥 계속 그냥 혼자 손을 붙잡고 눈을 감고 계속 저 혼자 얘기를 했어요. 아, 저 이랬는데요. 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대구 내려가야 되나요? 제 이야기를 계속 그냥 계속 몇십 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서 이제 누군가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 혼자서 이제 교회를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몰래 제일 뒤에 앉았다가 끝나면 혼자 먼저 나왔다가 네.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사람이 또 나태해지죠. 또 주일만 가는 게 또 귀찮아지고 이렇게 나태해지다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용히 몰래 새벽기도라는 걸 가봤습니다. 네. 또 조용히 집 앞에. 뭔가 힘드셨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네네. 기대고 싶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 엄마한테 기대기에는 또 내가 이거 하겠다고 내려와 해놓고 또 걱정 끼쳐드리는 거고 네. 또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그 친구들도 저를 보면서 또 안쓰러워하고 또 그런 게 또 싫어서 혼자 이제 새벽 기도를 또 나갔죠. 네. 가서 계속 기도만 하고 왔어요. 계속 기도하고 했던 옆에 있는 친구가 언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어, 같이 가 해서 같이 또 가서 정재민이라는 친구가 같이 또 새벽 기도를 아침에 딱 시간 되면 내려오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려갈게. 내려가서 같이 또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하면 또 일이 또 잘 됐어요. 또 일이 또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또 일이 정말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쭉쭉쭉쭉 또 되면서 이래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만 계속 하나님 찾고 정작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찾지 못하는 제가 너무 죄스러운 느낌이 계속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 또한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항상 기도는 죄송하면 죄송합니다 합니다 하면서도 정말 지금 상황 자체가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그게 전 너무 죄송해요. 계속 그 마음이 한쪽 구석에 계속 이렇게 그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방에서 열심히 뭐 놀 때요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정신 못 차려요. 근데 배고프잖아요. 엄마한테 와요. 갈증 나고 뭐 우유 찾을 때 엄마하고 엄마 품으로 오거든요. 장난감 놀 땐 또 거기에 집중해서 엄마가 불러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 엄마가 그 아이를 미워하거나 저놈의 자식 왜 이러지? 뭐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가 언제든지 뭐 엄마의 마음이기 좋아요.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렇게 노는 모습도 엄마의 마음으로 다 이쁘거든요. 그리고 배고플 때 이 아이는 분명히 엄마하고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품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네. 잘했네요. 네, 너무 잘하셨죠. 네.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기 좀 어렵죠. 좀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처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경미 언니가 우리끼리 그냥 서로 기도해주고 모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해가지고 다들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 선뜻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단독방에서 다들 어 좋아 좋아 다 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뭐 아멘 막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아 저는 왜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저는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고 네네. 어떻게 남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민경아 진짜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너의 이야기를 하면 돼. 얘가 어떻게 지냈는지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그냥 알자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아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을 가졌는데 다들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네네. 얘기를 해주고 나도 울고 이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또 오랜만에 느끼는 그 뜨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또 나한테 또 뭔가 잊을만 하면 나한테 계속 무언가를 주시는구나. 그러네요. 그러네요. 잊지 마라. 어? 여기에 있다. 어?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려고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것 같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그게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그게 네. 또 무마되면서 이제 또 이제 랜선으로 이제 정선희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아 그런 모임이 있다면서요? 하자고 또 이렇게 예. 다들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하면서 저는 그 어머님이 아까 대구에서 추어탔지 친다고 하셨어요. 오. 아까 혼자서 서울에서 좀 고생하실 때 엄마 생각도 많이 나셨겠어요. 그죠? 엄마한테 내색도 못하고. 그쵸.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불교세요. 아직도?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아이들이 놀러 가는 거니까 그냥 그래라니 하고 놔뒀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집이 불교인데 약간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지만 좀 뭔가 모를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어디야? 나 교회 가는 길이야. 아 교회가? 갔다 와서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대구 내려갔을 때 엄마도 교회 안 가니? 오. 주일 되면은 오. 교회 안 가?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가야 되는데 여기 근처 어디 있지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어디 여행 갔다가 선물을 사 오신다고 이제 펜던트를 사 오시는데 네. 십자가 펜던트 불교 신자께서 네. 십자가 펜던트를 사 오셨더라고요. 어머나 저한테 이렇게 너 목걸이 할 때 이거 끼고 해 이러면서 이렇게 어머나. 그거를 저한테 선물로 그러니까 본인은 불교시지만 제 종교를 또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해주셔가지고 한동안 계속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었고 네. 이제는 이제 뭐 종교가 뭐 불교다 기독교다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게 되니까 오히려 저도 그게 편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강요하지 않고 엄마 교회 가봐 강요하지 않고 근데 언니는 무교라서 언니한테는 조금씩 교회 가보는 건 어때? 저도 안 가지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이게 내가 모르는 그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좀 누군가가 불안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나는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서 조금 그 마음 편안해졌어. 교회 가서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와봐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민경 씨가 어머니를 놓고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머니도 내가 누린 이 평안함과 행복을 기쁨을 우리 엄마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갈 때 우리 엄마 손을 붙잡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혹시 살아가시는 동안에 힘이 되는 뭐 의지하고 있는 말씀 같은 게 있으세요? 그게 사실 저는 그 말씀이라는 게요 드릴 때 너무 딱 와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길게 가지 못해요. 그 순간 아 희말 나한테 하는 얘기다. 확 이렇게 와닿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나온다고 해서 말씀 한 구절을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요즘에 내가 생각나는 말씀이 사실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예, 오늘 여기 나가게 됐는데 네. 요즘에 생각나는 구절을 얘기하는데 사실 나는 막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없는데 나한테 추천해줄 만한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서 네, 네. 또 다다다다다다다 이제 또 뜨거운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쫙 보내세요.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네. 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또 한번 이러면서 이제 또 말씀들을 제가 또 한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차근차근 나는 이거 이렇게 다 하는데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김경아 선배가 민경이한테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라고 보내준 네.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우고 싶었는데 네네네. 사실 조금 적어왔습니다. 아, 예, 예, 예. 괜찮아요. 예.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네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네. 네.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경화 선배가 딱 얘기해 주는데 네. 그래, 믿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 저한테 계속 되뇌어져서 그렇죠.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네. 또 성경을 안 보고 책을 안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 근데 네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이 말 너한테 하는 거야 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좋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갓난아기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애기잖아요. 그 애기가 더 이쁜 거 아시죠? 더 이쁘죠. 더 많이 관심 가고 사랑하고. 사춘기 아들보다 갓난아기가 더 이쁘잖아요. 계속 얘기하면 어떡하나? 더 좋죠. 더 이쁘잖아요. 계속 볼 때마다 예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네. 오늘 방송해 보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너무 편안하게 그냥 네. 얘기해 주시고 너무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네. 또 소미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엄마 찾지 않아도 네네. 배고픔 엄마 찾는다라는 그럼요. 엄마는 언제나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말이 오늘 또 많은 걸 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 같고 내가 요즘에 좀 바쁘고 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오늘 저한테 쏟아 부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얘기도 하고 싶었고 이 얘기도 하고 싶었고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를 네.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위로받고 감사하고 그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감사해요. 진짜 아닙니다. 우리 진실 어떠세요? 우리 민경이 언니 오늘 나오신 간증을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애기. 아니, 저는 사실 계속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막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되는데 그럼요. 그 믿는 자녀들 사이에 그 높낮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뜨겁고 안 뜨겁고가 그럼요. 뭐가 중요하며 이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정확하게 들어맞아 있다는 걸 그럼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동생이지만 아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같죠? 이분도 뜨거우신 분. 이분 뜨거우신 분 같은데.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아 이거 더 뜨거웠습니다. 아 또 한 명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우리 박영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 뭐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네. 근데 오늘 민경 씨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 듣는데 그 기도 지금도 늘 똑같은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네요 그러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민경아 내가 그러려고 온 거야. 내가 그러려고 네 곁으로 온 거야. 힘들고 지칠 때 나 부르라고 그럼요.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때로 잊고 살 때도 다시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계속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그 우리 오늘 민경 씨 나온다고 해서 사실 김민경 씨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정말 그 같은 동료 개그맨들 중에 참 크리스찬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상하게 개그맨들이 크리스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왜 이렇게 개그맨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많을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 개그맨 여러분이 우리 온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맞아요. 이 즐거움을 주는 분들이 성령으로 충전되어야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분들이 그렇게 충전됐기 때문에 온 국민을 즐겁게 또 때론 정말 밝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구나. 그 충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희극인들을 하나님 안에 두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쁨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 나가셨을 때 네. 김영희 씨 집에 이렇게 십자가가 걸린 샷이 잡혔었어요. 카메라에. 네. 그렇죠? 신보라 씨가 예. 저 이사한다고 네네. 이제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가 그러면 언니한테 꼭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선물해 준
그 장면이 굉장히 네.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쳐가는 집안의 십자가만으로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민경 씨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는 막내딸로 더 이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특별히 준비한 네. 선물이 하나 있어요. 선물이요? 네네네. 이거 네. 한번 저희 한번 열어볼까요? 예, 한번, 한번 열어서 네. 목사님께서 좀 열어서 야. 주세요. 예. 어머, 와, 이게 지금요? 어머, 예. 이러고 제가 받아도 됩니까?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적혀있는 네. 이 선구 액자. 목사님 읽어주세요. 제가 여기 그 민경 씨 이름을 집어넣어서 네. 읽어드릴게요. 민경이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민경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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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집에 걸어놓으세요. 예. 네, 저희가 또 집 이사한 선물로.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지금 그 트로피 받으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지금. 네. 네. 오늘 나오셔서 기쁘시죠? 너무 받고만 가는 게 아닌가. 아. 제가 너무 그냥 제 이야기 주저주저 하긴 했는데 네. 너무 그냥 제가 위로받고 내가 너무 받고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그딴 또 죄송스럽고 아니요 예. 저희에게 또 큰 기쁨을 주셨고 네.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받으신 은혜 앞으로도 받게 될 큰 은혜 네. 오랫동안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는 아.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무리는요 우리 네. 박영 목사님께서 우리 김민경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로 네. 예, 오늘 순서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 녹화의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민경 씨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또 민경 씨의 아름다운 삶이 있고 또 앞으로도 때때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잊을 때가 있고 또 주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에도 우리 민경 씨 곁에서 늘 민경 씨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 언제나 든든한 믿는 구석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민경 씨를 통해 민경 씨 안에 깊이 경험하고 자리한 예수님의 사랑이 방송을 통해 화면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기쁨의 영이 먼저 충만하게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민경 씨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